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옷도 좀 다르고 배경과 앵글도 좀 다르죠. 사실 전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 도박하러 온 건 아니고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식품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업무차 와 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수입하는 원료들 있잖아요. 그런 수입사들도 만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어제 왔는데 시차 적응 거 안 되고 벌써부터 김치가 봐봐, 줄이 너무 길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등록을 하고 배지를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곳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서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박람회는요, 스위스에서 열리는 비타푸드 박람회, 그리고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자연식품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박람회장입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보세요. 저는 일단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과 미팅도 하고, 그리고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기능 성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가 아닌 만큼 굉장히 전문적인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1300곳이 넘기 때문에 솔직히 다 둘러볼 수가 없는데요. 매번 전시회마다 반복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매년 전시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처럼 참관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얻어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메가3를 전문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오메가3 시장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업체들이 오메가3 원료를 소싱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오메가3 회사들이 있고, 저는 품질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무슨 뭐 미국에서 뭐 인증을 받으면 더 좋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KD 파마 원료가 되게 좋다는데,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다 정해져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오메가3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다만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남미 쪽 이쪽은 조금 좀 그 정제 시설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나라의 규정 자체가 좀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똑같아요. 여기는요, 프로바이오틱스 리소스 센터라고, 여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모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회사들은, 크리스찬센이나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독립적인 부스가 있죠. 제가 또 유산균은 또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차피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굳이 이렇게 업체들이랑 미팅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게 보면은, 팜플렛을 보면은 균주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균주를 또 우리가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어떤 균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렇게 팜플렛만 받으면 돼요. 한국 소비자분들도 알만한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산균 제품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한센도 보이고요. 넥시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메가3로 유명한 KD파마의 관계사인 KD 뉴트라도 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날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후 5시인데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힘들고 제가 이렇게 원료사들을 직접 만나는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그게 다예요. 어쩌면 그게 다죠. 내일 또 2일차 또 올 건데요.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PD님이 맥주 마시는 걸 찍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라스베가스 전시회에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내 업체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국내 업체들도 이렇게 해외 전시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분들을 국내 소비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웨드라 캐니언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빨간 이유는 철분이 들어서 빨갛대요. 천연 철분?